남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헷갈리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. 호감의 신호를 보내는 남자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남자도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남자의 호감 신호를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지만 그 방법이 딱 맞지 않아서 더 헷갈리게 되기도 합니다. 이러한 헷갈림을 덜어주는 방법은 남자의 태도 변화를 살펴보는 것입니다. 처음에는 나에게 별 관심이 없던 남자가 나를 향해 갑자기 관심을 보이거나 반대로 처음에는 나에게 적극적이던 남자가 나를 피한다면 그 남자가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방법은 내가 그 남자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. 내가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고 호감을 표현해 본다면 그 남자의 반응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남자가 나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. 남자가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호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. 하지만 단순히 습관적으로 친절을 베풀거나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 남자는 나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. 이러한 방법을 통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헷갈리지 않고 원하는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눈을 많이 마주친다. 나를 의식하는 듯한 행동을 한다. 나에게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. 나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관심을 보인다. 나를 칭찬하거나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.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가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